나라에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같은 걸뭐안 하는데요. 어느 나라는 대마나 이런 것들은 그 캐나다 같은 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냥 이렇게 그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법안이 통과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유통하고 심지어 이렇게 유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용하거나 투약하고 이러면 감옥에 가죠. 검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정위원으로 한 번씩 이렇게 구치소 가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약을 하고 난 다음에 유통하거나 그쪽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직업을 못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이제 젊어서부터 하면 평생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검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 비율이.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주로 이렇게 마약하면 뭐 4, 50대 뭐나 연세가 좀 있는 제일 많은 게 40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015년 이후로는 20대, 30대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그래요.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클럽 문화에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놀이문화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하도 영화 같은데 그런 자주 나오잖아 등장하고 또 해외에는 또 많이 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젊은 애들도 20, 30대 아이들이 그런 걸 클럽 다니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하나의 놀이문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검거를 하는 사람이 뭐 1년에 한만 명, 15,000명 정도 검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20대에서 40대가 한 60, 70% 이상을 차지를 해요. 20대, 3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마약이라면 뭐 거의 뭐 이렇게 이런 건 도둑질 이상의 굉장히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이거 하면 그냥 손대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세대와 우리 윗세대들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이 정말 이제 저조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총기 소지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마약이 이렇게 마약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대마나 뭐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제어를 할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뭐 놀이 삼아서 한 번씩 이렇게 뽕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번 투약되고 두번 투약되고 세번 투약되고 이러면 이제 지정신을 못 차리는 게 문제죠. 총기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불법이 되다 보니까 이 총기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거의 일어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권총이나 아니면 장총 가지고 총을 쏴서 뭘 했다라는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전쟁 나가는 거 말고. 아니, 공기총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흔한, 뉴스로도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총기 소지가 자유로우니까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약이 자유로워지면 마약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사고가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져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딸,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걸 한다면
당연히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한 상태면 어떻게 할 건데? 이미 한 상태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보다 조금 이제 이렇게 기준은 많이 다르지만, 타투가 또 있죠. 여러분들 세대와 그 윗세대는 타투를 하는 것은 조폭이나 하는 것이지, 타투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여러분 아들, 딸들이 타투를 해가지고, 여기 등 어디, 등 엉덩이 어디, 등 어디, 뭐 이런 데다가, 뭐 팔뚝 이런 데다가, 이렇게 타투를 하고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작은 거 정도는 이제 봐주지. 옛날에는 작은 것도 못 봐. 옛날에는 조그마한 거, 나비 하나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용서를 할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부모는 뭐 넘어갈 정도로 우리 딸이 나비를 모르면서 할 정도인데, 지금은 조그마한 거 하나 정도는 아마 여러분 뭐안 보이는 데면 괜찮아. 그것도 용납을 못 하겠죠. 저 많은 분들은. 그런데 조그마한 나비도 용납이 안 되는데, 큼직하게 등짝에 뭐 3분의 1 정도 되는 큼직한 게 하면, 허벅지나 뭐 이런 데 큼직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번 올림픽 하면서도 보면 타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스포츠인들이 타투를 많이 해. 그것이 이제 그 일시적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제 문신처럼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것이 뭐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타투에 대한 시각, 뭐 이렇게 마약에 대한 시각, 뭐 그런 것 하면, 사실 타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마약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 기준이, 서로 비교의 대상은 아닌데,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타투가 금지 국가가 돼가지고, 타투를 하는 이들은 불법에 그 어두운 그늘에서 이제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뭐 마약이나 총기 소지는 불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이제 또 이렇게 그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정치적으로 시각의 차이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울산에서는 민주당 이야기를 막 하면, 뭐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라고 하면, 이상하게 스님 이상하게 이낙연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나는 윤석열을 밀어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나는 홍준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반대로, 저쪽에 전라도 쪽으로 가면 또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사실 정치적인 것 까지도 서로 용납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엄청나게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타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종교적인 것도 서로 용납을 못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몰핀 있잖아, 몰핀. 그 사람이 너무 힘들면, 너무 아프면 몰핀으로 이렇게 많이 과다 투여를 하면 죽잖아, 사람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몰핀이 이렇게 맞으면 아픈 거, 통증이 이렇게 사라지는가 봐, 통증이. 미국에서는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이오플론가, 이오플리톤가, 뭐 다섯 자더라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 약이 아플 때 가면 그냥 무조건 편해진대, 안 아프대. 그걸 맞으면, 그 투약을 하면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 FDA에서도 괜찮은 약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천만 명이 맞았나? 해가지고 이거를 투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홍보도 이 약은 전혀 중독성이 없다라고도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수십 년이,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났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가 죽었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가. 그래가지고 투약을 받으면 안 아파. 또 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독성이 생겨서 이렇게 중독 현상이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미국은 이렇게 소송을 잘 하잖아요. 소송 천국이잖아, 미국은. 변호사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미국은. 그래, 제약회사하고 약을 홍보한 회사까지 다 엮어서 시민들이 그거를 소송을 벌여서 소송 중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근데 판결 나기 전에 이렇게 제약회사하고 이쪽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30조 원을 이렇게 보상을 받기로. 그러니까 각 44개주, 50개주 중에 44개주에서 소송을 같이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존슨앤존스 같은 회사, 그 제약회사잖아, 존슨앤존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 합의금이 막 30조 원에 이르고, 또 홍보를 하는 무슨 뭐 이런 데는 몇십조 원에 뭐 이렇게 이르는 그런 합의 중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이제 주에서는 절대 그것도 합의할 수 없다.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돈 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하냐. 야, 근데 또 드는 생각이, 나 개인적으로는 그걸 허가해 준건 FDA가 허가식 해줬잖아. 허가해. 또 거기에 그거를 이제 뭐지? 컨설팅을 해준 회사가 메릴린치 말고 비슷한 있는 회사 있는데, 그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세자인데 글자가 메릴린치 말고 무슨 친데? 거기도 이제 몇조 원의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 한번 잘못해줘가지고. 사실 LG 같은 데도 우리가 나라가 스마트폰을 이제,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을 막 나오고 할때 삼성도 같이 이제 그 이후에 1, 2년 뒤에 같이 삼성 갤럭시 폰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LG도 컨설팅을 맡겼어. 그 회사에 컨설팅을 맡겨가지고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회사에서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회사에서는 사업 전환을 할때 그런 컨설팅 회사에 이렇게 주문을 넣어서 컨설팅을 요청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노키아도 그렇고 LG한테도 그렇고, 아, 그거 일시적인 현상이다. 스마트폰, 아이폰 그 장난감이다, 이거 유행 안 한다. 그래가지고 노키아도 스마트폰 나중에 늦게 들어가고 LG도 스마트폰 늦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컨설팅을 하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수십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원도 더하는 한 천억인가 이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결국은 LG가 지금 스마트폰을 접었잖아. 보면 그 컨설팅을 잘못 받은 바람에 그때 바로 컨설팅 안 받고 우리도 노키아도 마찬가지고 바로 스마트폰 들어갔으면, 아, 삼성전자가 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소송 중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이렇게 그 많은 비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약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번 잘못 인가를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런 것처럼 마약, 이렇게 프로포폴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프로포폴도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 중독 현상이 있는데, 이 약도 그런가 봐요. 아마 판매 중지가 되겠죠.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아픈 사람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요, 그죠? 굉장히 많이 아프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각의 차이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줘야 되죠. 근데 존중이 어디까지 존중이냐? 마약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나? 존중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우리가 이제 마치 사람이 폭력적인 거나 거짓말 하는 거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폭력적인 건 그 사람이 악에 물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도 얼마든지 선하게 평화주의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폭력을 존중해서 계속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잖아. 거짓말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이 나쁜 거지. 폭력이 나쁜 거지. 마약을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중해 준다는 것은 좀 다른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지. 폭력을 존중하거나 이렇게 그 마약을 하는 걸 존중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걸 존중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사람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또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내일은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쟤는 윤석열을 지지해. 쟤 사고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상대가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서로가 제가 정말 진짜 문제입니다.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은 홍준표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 정상이야? 또 반대로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지지하면 저 사람은 자기 이렇게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다른 것이 일체화돼서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런 얘기만 나오면 당장 이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괜히 상대가 미워진다니까? 제가 문재인을 막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날 굉장히 미워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민주시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을 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타투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타투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요. 타투를 하는 것이 악한 거다라는 것도 아니잖아. 마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거짓말 많이 하는 거하고 타투하고 하는 것도. 타투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는 정말 보기가 안 좋긴 해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온몸을 전신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아닌 건지 모를 만큼 타투를 한 거냐 옷을 입은 거냐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딱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손목이 끝날 때까지 딱 발목 있는 데까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 안 한 것 같아. 근데 벗으면 전신이 다 타투야. 저렇게 하면 피부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괜히 되더라고요. 그거는 보기가 흉한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모두 다 조폭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개방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나보다 좀 윗세대 사람들은 마약하는 거하고 타투하는 거는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마약하는 거, 타투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훔치는 거.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뭐 하는 거, 이런 거, 사기치는 거. 이걸 모두 다 이제 나쁜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까지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제가 균형이 잡혔다라는 건 아니고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균형 잡힌 시선을 갖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저를 단정적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를 하세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취급 당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